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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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하고싶죠. 오랜만입니다. 오늘 게스트분들을 좀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지금 다들 숨어있느라 힘드니까 빨리빨리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나나님.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뭐 숨어있고 이럴 때 딱히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네. 저희 뭐 MBTI부터 천천히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가 태어난 건 93년 서울 잠실이었습니다.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아, 원정희 여사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지 이제 저기 또 왜지 왜 이래? 또 천안이 어떤 집안이야? 천안이는 농구사잖아요. 와빌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빌리지 분들이랑 같이 할 건데 요리 방송이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요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또 친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참을 수 없었어요. 참으세요. 왜냐하면 음식의 격차를 둬야겠다. 이 다섯 명에게 저는 모두 다 다른 음식을 먹일 각오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가지의 퀴즈 단계를 걸쳐가지고. 해드릴 네. 음식의 퀄리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게 되는 네. 진행을 좀 할 거예요. 퀴즈를 하게 되면은 네. 제 양옆에 있는 친구들은 개밥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죠? 아니에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나요? 많이 없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해드릴 오리지널 음식은 찹스테이크입니다. 어떤 음식인지는 아시죠? 스테이크 네. 찹찹 이렇게. 그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재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 한 분은 이제 숯불소고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돼지고기입니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꼴등을 하시는 분께는 분홍 소세지라고. 분홍 소세지구나. 네. 얘들아. 예. 선물도 위아래가 있다. 선물 맞으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부조를 준비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한 부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실 거를 하나씩 녹음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거를 본인이 하는 것보다 네. 자기 옆 사람한테 해서 넘기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미짱이 할 거잖아요. 오! 짱인데! 자, 희돈 오빠! 민준아 화이팅! 자, 첫 라운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네. 적당입니다. 네. 사람 정도의 지성이 있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소고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진짜 너무 쉬워요. 자, 민주당 화이팅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일단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 둘, 셋. 하늘이 무너져도 소상할 공은 아, 있다. 이걸 안 해. 야, 이건 동성수단이니까. 문제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뚝배기보다 내가 네. 콩치 늦었다? 그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뚝배기 막아. 그건 항아리. 아, 뚝배기. 아. 오빠 스뎅.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죠. 두 분이 대리기사를 한 분씩 고르시고 대리기사 두 분이 오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나 믿어. 대리. 네. 먼저 해보세요. 뚝배기보다 네. 스탠리스. 아이씨. 뚝배기보다 장독 말고 뭐가 있어? 형독, 형독이다. 모독, 모독. 모독이다. 모독이다. 내가 해도 돼? 해. 해줄게. 해. 장맛이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오야. 야, 연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세지가 네, 큰지막한 게 가겠는데요. 마지막 근데 퀴즈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요거를 맞추신 분께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만 손이 아닌가요? 잠깐만. 가볼라 가볼라. 어? 한양 걸로 산다. 오. 느낌 있다. 너무 오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옷의 한 종류입니다. 브래지어 네. 다홍치마. 은별님은 재료를 하나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있겠습니다. 나는 제일 좋은 건데 제방분들도 예. 아시지만 제가 네. 소기름을 잘 소화를 못해요. 돼지고기 중에서 바꾸고 싶은데 누구에게 갈 것인가? 야, 은별 옷 진짜 예쁘다. 은별 나 미미짱이 했던 날이 있어요. 오늘 치마가 진짜 구리다고. 맞아 맞아. 치마가 그랬지 구리다. 그랬지.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원호와 바꾸도록. 그 치마도 개별로예요. 네. 자, 다음은 추가 퀴즈인데요. 남성 팀하고 여성 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근데 여성 팀들은 그럼 미미짱으로 주세요. 불쌍한데? 아니 저 무조건 남성 팀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맞춘 팀은 타이거 세우세요. 와! 오. 그 마리당 거의 한 6천원씩 하는 녀석입니다. 진짜요? 와! 상식 퀴즈입니다. 오케이. 네. 현재 우리가 먹는 토마토 케첩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헨리 하인즈인데요. 케첩을 먹기 위해 개발하기 전에 약으로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이었을까요? 발기부전, 소화불량, 감기, 정신분열. 저는 알아요. 알아요? 1번 발기부전. 아니 자, 토마토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자, 토마토 틀렸습니다. 뭘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하인즈 씨는 그러면은 네? 소화불량. 정답입니다. 예! 예!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을 개인전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사실 찹스테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스입니다. 요것들이 다 들어가야 이제 일반적인 원래는 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약간 조금 밸런스가 깨져서 그래서 지금은 단체전입니다. 망했다. 아, 못 먹겠네. 왜? 자, 릴레이 퀴즈를 할 건데요. 네. 틀릴 때마다 재료를 하나씩 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프리카에 지금 활동 중인 스트리머분들의 타지를 보고 이름 맞추는 것입니다. 나가 퀴즈 좀. 아, 네, 이게 좀. 어? 아, 누구일까요? 아, 이거 맞춰. 맞춰라, 맞춰라. 아, 근데. 플레임. 네? 응? 연습 문제. 네가 맞추잖아. 네가 흐름을 잡아. 그래, 워드가 가라. 어? 바로 한 거예요? 바로 맞추겠습니다. 시작. 김성태님. 아, 그렇지. 생각나신 분 할게요. 네. 문월님. 아, 문월님. 자, 지금 뭐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아, 아니요. 네. 부정 예쁜님. 예쁘시니까. 야, 저 모르냐? 자, 이제 장인하셔가지고 장인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 머사 빼. 그럼 그러자. 아, 머사 빼. 자, 이번에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아, 자신 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분 이제 멀티입니다. 아, 김계란님. 아, 김계란님. 자. 어? 자. 아, 나 아는데? 아니, 그 사장님이신데? 아니. 슈카월드님. 그치. 아, 알았어. 좋네. 진짜 모르면 안 되죠. 와, 임금동 말싸기. 어? 언니. 아, 왜? 왜 미간주피? 승우 아빠님? 아니, 뭔 소리야? 야, 간다. 그 여행 유튜버시잖아. 그래. 맞아. 그 사람. 아니야, 그래. 진짜로. 아, 아빠 아니 못해. 자, 주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라면. 별리?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빨리 해. 그 왜 이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케첩을 빼자. 응. 오케이. 케첩을 빼겠다. 앉아 계시고. 네. 야, 이런 경우를. 그니까요. 야, 아, 진짜 남자 요리를 해야 되나 봐. 혹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승우 아빠님으로 4행시를 해봐도 될까요? 화장실 가까워. 승! 승승장구하세요. 우! 우리! 아! 아버지! 마! 파이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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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데? 나 그럼 수장님 원호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예! 원호 한번 아, 원호 강하지. 아, 승! 아. 승승장구 하십시오! 우!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빠! 빠니버틀님! 새우는 이제 저쪽에 다 들어가 있군요. 한 명만 뭐 살려주자고. 남자들은 새우 다 받았는데 여자들이 없으니까 한 명만? 미니게임으로 라면 이름 내기 여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꼬꼬면,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런 게 있어? 치즈 불닭볶음면, 야키소바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크림까르보 불닭볶음면, 나가사키 불닭볶음탕면, 마라 불닭볶음면, 카레 불닭볶음면. 이거 PPL이야? 뭐야 이거? 네. 아, 참 새끼. 불닭볶음면 다 먹어본 거 아니야? 다 먹어봤어. 아, 마블링 보세요. 아, 나 중고 왔는데.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근데 심지어 먹고도 너무 맛있어 보여. 먹을래? 아니. 이야. 이거는 소스 몇 개가 빠진. 드시면 됩니다. 어, 아, 진짜요? 먹겠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이거 진짜 돼지고기 맞아요? 왜 이렇게 맛있지? 아,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게 숯불 하느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씹히는 질감이 겉바속촉이 말이 안 돼요. 약간 여기는 되게 타삭한데 안쪽에 그냥 푹 들어가. 아, 그러네. 이렇게 푹 들어가네. 먼 길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오는 걸 떠나서 이거는 충분히 값어치 있는 있나요? 다행입니다. 오늘 맛있게 또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천안 오시면은 맛있는 거.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천안은 뭐 제가 종종 갑니다. 셰프님 입맛에 이제 천안에서 추천할 수 있는 맛집이 있어요. 할머니 호두과자가 짱이 아니야? 아, 이거 아끼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질차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네.